사실 저는 그 차가운 거 냉장고에 물 넣고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한여름에도 이렇게 늘 실온에 놓고 물을 마셔요. 그리고 약간 아침 시간에 이렇게 햇볕 쬐면서 멍하게 있는 것도 좋아하고, 안 그러면 너무 눈부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좋아하는 책도 이렇게 차 마시거나 하면서 이렇게 앉아있고, 이렇게 아침에 햇볕 쬐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우리 권민중 씨처럼 햇볕을 많이 쬐게 되면요, 일명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. 근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요,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. 아, 그리고 제가 또 아침에 하는 게 있는데, 바로 우유를 한잔 마시는 건데요. 우유도 제가 따뜻한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우유 이런 건좀 상하니까 실온에 둘 수가 없으니까 솔직히 막 약간 영양소가 파괴되나 막 이렇게 걱정은 되지만 저는 약간 데워서 먹습니다. 그래서 좀 너무 온도가 차가울 때는 한 1분 정도 돌려서 저는 약간 눈 뜨자마자 배고픈 스타일인데 밥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. 그 사이에 이렇게 우유 한 잔을 미리 마시는 게 좋더라고요. 저것도 데워 먹는 거야, 따뜻하게. 네네. 네, 아침에 우유를 한잔 마시면 대사를 조절하는 렙틴 호르몬이 활성화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또 지방연소가 잘 되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호르몬 다이어트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엔 호르몬 다이어트가 굉장히 핫하대요. 그래가지고 저도 이것저것 이제 검색해보고 이러면서 아, 이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잘 하고 있는지는 저도 진짜 몰랐어요. 근데 저 죄송한데요. 저기 비만 호르몬 관리를 잘하면 식욕 억제가 된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쭉 보면 식욕 억제가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? 워낙 대식가신데 이게 어디가 식욕 억제가 이거 돼서 두근 기이래. 되시는 거 같으세요? 저는 이제 뭐라지 매 끼를 막다 그렇게 먹는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식탐이 없다고 생각해요. 제가 생각하는 식 아니 오빠 이 그만 버리시고 진짜? 제가 생각하고 이렇게 들었던 거는 내가 없지. 저는 이제 식욕이 좋은 건 거고 네. 식탐은 배가 부르는데도 자꾸 뭔가 만들고 싶고 이런 공급주의인데 저는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제가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딱 이렇게 해서 아 여기서 오늘은 한 그릇 이렇게 먹어야겠는데 그러면 이제 딱 그걸로 끝. 아, 네, 끝내실 수 있어요? 정리가 될수 있죠. 뭐 매번 저렇게는 아니고 그리고 원래 저는 거의 일체 군것질이 없고요.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옛날 말 같은데 어르신들 말 같은데 배꼽시계가 정확해요. 그래서 한 4시간 반 정도 되면 다시 배가 고파요. 그래서 시계 보면 딱그 시간이 됐어요. 그래서 대체적으로 4시간 반, 5시간 안에 그 새끼를 먹는 편이에요. 아, 우와. 정해진 대로. 네네네네.